있잖아요. 원래는 사업을 하면서 내 일을 바깥에서 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래야 내가 인생은 순탄하게 간다. 이 소리가 먼저 나오고. 답답하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도 해볼 게 없고,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움직여보려니 이래저래 막혀 있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여기로 오셨는데, 뭐 이제 와갖고 뭐 기술을 배워서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쪽으로 해서 공부에 취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경매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물건을 잘 보셔. 아, 그래요? 예. 관심 없어요? 아, 있어요. 관심 있어요. 부동산 네, 항상 쪽으로. 공부 예. 좀 부동산도 있어서.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토지 매매 이런 거보다 경매, 아파트나 뭐 집, 이런 거 경매 쪽으로 해갖고 물건 잡으시면 그걸로 해서 가시면 된다. 부동산.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재물이 좀 모여요, 제가? 근데 요즘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지금, 왜냐면 본인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안 하니까 그게 재물이 그냥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아직 늦은 건 아니에요. 이쪽 부동산 쪽으로. 그리고 본인 머리가 똑똑해. 공부하는 거,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 제가 학창시절 좀 놀아가지고. 근데 머리는 타고난 머리는 있어요. 그래서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물건을 있어요. 딱 보면 알아. 느낌이 와. 이건 돈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셔갖고 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마 쪽으로, 본인은 외가 쪽으로 내려온 공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끌려. 본인은 구슬 안 했다 하지만 아마 윗대 어른께서는 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상을 차려드리고 이런 게 보이니까 본인도 이런 쪽으로 많이 빌어서 가시면 되는데, 무지했다. 뭐가요? 무지했다는 소리가 나와. 할머니가 그래. 무지했다. 너무 관심을 안 뒀다. 그냥 제가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이 조상님에 제가 대한,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하질 않았어. 그러니까 뭐가 풀렸겠어요? 안 풀렸지. 그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무지해서, 지금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없다. 좀 빌어갔으면 돈을 주셨을 텐데, 그게 안타깝다는 소리가 나오고. 남편분은 무슨 뭐 사업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직장 다니세요? 직장에. 근데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직장이 조금 좀. 밑에 해요. 그래서 그래서 바꿔야 되실 것 같은데, 이동, 남편은 이동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뭐 목공, 뭐 전기 이런 거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많이 남편분도 땄어요. 사주를 보면 사업가가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시작인 거야. 올해는 움직이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 한 2, 3년 후에는 저는 사업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돈도 이렇게. 따라와요? 예. 이분 그렇게 해야지 속이 편하지. 스트레스 많을 건데, 직장 근데 다니는 거 정말. 말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말이 많지는 않은데,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이분이 화를 잘 다스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참고는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거를 잘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한 번씩 욱걱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그거 인테리어 괜찮아요. 그래서 센스가 있어서. 이번에 타일 자격증 땄고 전기 자격증 막 그런 땄어요. 거,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만 거 나중에 다 하지. 본인이 하고 다 하면 싶다고 되니까 하면서 만족을 느껴. 뭔가를 부지런해. 엄청 가만히 있지 땄어요. 못해요. 그러니까는 직장 그냥 다니면서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려니 속이 터지지. 근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요. 그 저랑 신랑의 관계거든요. 이혼수는 없어요? 이혼수가 없다는 못해요. 신랑이 작년에 외도를 해서, 근데 엄청 저한테 잘해줬어요. 제 말을 다 들어주는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애 고3 때, 큰애 고3 때,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저 뒤집어져.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다가, 이혼수가 없지는 않아요. 위태위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끌고는 갈 거예요. 이혼한 걸로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혼하고 그만큼 사이는 안 좋아. 원래 보면 이렇게 둘을 보면, 궁합을 보면 둘이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니야. 썩 그렇게 막 천생연분이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나마 아이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낫다. 내가 이거 그거 해줄게요. 하여튼 꼭 얘가 태 해주셔야 돼요. 삐 소리를 해드릴게요. 얘 때문에 아마 얘가 잡고 있어요, 부모님은. 엄청 착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얘는
잔소리를. 위에는 위에는 아우 이거 컨트롤 안 돼요. 제가 위에 애 때문에 지금 나가고 싶어서 지금. 얘는 한마디로 그냥 뭐라 그럴까? 날라리. 그래요. 얘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재수생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얘 노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노는 것밖에. 대학이요? 대학은 안 보여요. 그럼 뭐를 해야 되지? 얘는 자기 기술을 먹고 살아야 돼. 손재주로.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얘가 잡지를 못해. 뭐를 할지를 모르. 지도 몰라. 지도 몰라.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뭐. 근데 기대를 지금 한몸에 받고 있거든요. 시댁이랑 손주가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슬슬 슬슬 자기 거 찾을 거예요. 아직은 오래. 근데 공부는 안 해요? 늦게라도 대학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생기면 그거는 파고드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뭘 할지 몰라. 공중에 떠 있어 얘가. 근데 일단 대학은 꼭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는 아주 없지는 않은데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뭘 할지 몰라서 그래.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뭐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게 딱 꽂히는 순간 얘는 그걸로는 돌진을 하지.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룰루랄라 노는 게 좋고 아무 걱정이 없어 얘는. 엄마 아빠만 속이 터지지. 얘는 본인이 정해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돼요. 저기 뭐지 바위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그냥 얘는 자기가 뭘 하고 싶게끔 그걸 빨리 깨닫게끔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는 좀 많이 빌어줘야 돼 언니. 많이 빌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얘가 있으면 집을 나가요. 보기가 싫어가지고. 둘이 똑같으니까. 둘이 똑같아요. 보면은 제가 좀 학창 시절에 좀 많이 놀았거든요. 기운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딸은 엄마 닮는다고 똑같아. 그 모습이 더 보기 싫은 거? 그렇지. 그런데 언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와서 그렇게 인생이 나쁜 건 아니잖아. 지금 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얘도 자기 자리를 찾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지. 그렇다면 그냥 만약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 돼. 그럼 거기서 하나 얘가 딱 뭐가 하나 꽂히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많이 잘 파고들 거예요. 고집이 엄청 세죠. 네?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신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언니가 하도 그러다 보니 밑에 거는 순하디순해. 근데 얘도 은근히 있어요.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할 뿐이야. 왜? 자기까지 그걸 내놓다 보면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둘째. 얘는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 흡족하게 문제 없이 그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보상을 동생이 해준다 하고 둘이 이혼을 하고 싶다. 그게 문제인데 언니가 왜냐면 언니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일을 하지를 않다 보니 마음을 두지를 못해. 큰딸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는데 그때 언니가 집중을 해서 언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요 엄청 사랑을 그러니까 막내로 자라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생활에도 뭐 20년 차지만 신랑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데 신랑이 진짜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 안 해요. 외롭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나는 가정주부고 애엄마니까 저는 집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렇게 신랑이 그렇게 하고 충격을 이혼하자고 하니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쩌고 제가 매달렸어요. 애가 고3이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그래서 이제 신랑이 돌아오긴 했으나 털 넘겼어요. 신뢰감이 이제 깨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만난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도 신랑이 제가 하는 말 다 들어주고 좋긴 잘해주긴 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이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너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 남자가 있었나 제가 좀 외로움이 막 좀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그거는 이제 인간사고요. 저는 이제
무당이다 보니 이걸 기운을 보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 싫어. 배반도 아, 했고, 네. 그리고 또 나도 또 새로운 나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이혼하고 그쪽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혼은 없어요. 아, 이혼수는 왜 네, 없어요. 이혼수는 없어요. 고비는 있어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래요. 너도 잘못했잖아. 그 소리가 먼저 아니, 나와요. 저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네가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일일이 다볼 수는 없지만 저희 할머니는 그래요. 본인도 잘못했다고. 본인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래요. 아, 신랑이 그래서 매도를 했다고요? 그렇지, 그게. 응. 저는 남자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가정, 그냥 신랑이랑 그러니까, 애뭐 그런 거. 그리고 남자가 있다고요? 아, 근데 뭐 지금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랑 뭐 결혼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언니가 그 충격에, 예. 그러니까 나또 있으니까, 아, 너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솔직히 속마음은 편하지 않잖아요. 아, 네, 너무 불편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무슨 뭐 그게 되겠어. 확 빠지지 않았는데. 근데 신랑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느끼질 못하겠어요. 말도 거의 사랑을 한다? 없고, 예,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분이요. 그래, 본인 말처럼 말도 없고 답답한 건 있지만 책임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살고 싶지는 책임감으로.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언니가 아직 그렇잖아. 그 10대도 저는. 아니고. 아, 그래서 이제 작은 애가 성인이 되면 저는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80%예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전 그러잖아요. 오늘 내일을 보는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두 분이서 이혼을 한다는 안 떠요. 그래요? 예. 어떻게 잘 해결이 될것 같아요. 난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겠지만 저는 미래를 봤을 때이 가정이 깨진다? 그거는 안 보여요. 어떻게 어때?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낼 거예요. 어쩌면 그거에 도움을 주는 애가 막둥이일 수도 있지. 예로 인해서 그런 게잘 위기를 잘 겪어 나가면서 오히려 다중을 봤을 때두 분이 사이가 좋은데? 저는 신랑이 그래도 저는 원래 근본적으로 사랑을 해요. 근데 이 가면은 오는 게 없으니까 내가 느끼는 게 전혀 목석같이 저를 취급을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저는 신랑을 그래도 막 신랑이 손잡아줬으면 좋겠고 뭐 얘기 좀 그럼 많이 해줬으면 본인이 좋겠고. 잡아. 아, 저는 그러고 우리 싶어요. 할머니가 그래. 아, 그러면 어떡해. 그 사람 목석 같은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왜 저랬대요? 그게 목석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언니도 잘못했다. 그 소리가 뭐냐면 그 사람 성향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지. 아, 목석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서서 그 사람이 왜안 잡아줘?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잡으면 되잖아요. 내가 잡고 싶을 때 잡아. 뿌리치진 않잖아. 그렇게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요? 우리 할머니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노력을 더 그런데 해봐라. 왜 그런 게 나만 눈높이가 나오니까. 되냐고, 왜 나만. 아니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싫은 척 하면서도 받아주죠. 아주 그거 하진 않아. 본인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인정하고 자기 잘못 충분히 느꼈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충분히 느꼈고 분명히 근데 어디서 한번 밟힌 사람은 계속 밟힌다고 아니요. 이 사람이 뭐 바람피고 뭐 그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혼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땐 정신이 바람피고요. 나가서 온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바람이라고 그러잖아. 바람이 한번 안 불었는데 한번 세차게 와버린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조용하잖아요. 그럼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을 못 잡아요, 지금. 그 바람이 언니한테 예, 불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